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유튜브 제 사랑 포켓몬입니다. 아, 저는 오늘 그 국회의원들의 그 인원수 증가에 대해서 한번 그 영상을 한번 올리고 싶어서 예, 이렇게 영상을 찍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국회의원들은 그 특권이 많잖아요. 뭐 국내 비행기 공짜, 뭐 이것저것 그 특권이 많아서 저는 국회의원 증가에 대해서 저는 반대거든요. 왜냐면은 무슨 현안이 많다고 해요. 무슨 법안이 많다고 해요. 이렇게 쫙 깔린 법안이 많은데 일은 안 하고 맨날 싸우기만 하고 멱살이나 잡고 뭐 예전에는 뭐 체류탄 뭐 망치로 문을 부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만의 뭔가 그 특권만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솔직히 치가 떨려요. 치가 떨려. 정말 왜 국회의원들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국회의원들이 없었으면은 우리가 그 세금으로 국회의원들한테 도는 월급으로 우리가 세계 랭킹 1위가 됐을 거예요. 예, 그 돈을 안 줬으면은. 예, 돈을 준 만큼 일을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근데 민생 법안은 가만히 놔두고 자기네끼리 무슨 뭐 이거 터져서 이거 싸우고 저거 터져서 저거 싸우고 자기네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저는 국회의원들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국회의원들을 없애고 그냥 국민위원회라고 하나 만들어서 뭐 정말 백수, 청년,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 뭐, 그런 사람들이 쫙 모여서 회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나라 살림을 이렇게 맡고, 맡기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지금 국회의원들은 다 예전 사람, 옛날 사람들이잖아요. 옛날 사람들이라서, 별로 신용이 안 가요. 신용이 안 가니까, 저는 정말 국회의원들이, 뭐, 최근에 뭐, 국회의원, 그 인원수 증가에 대해서 뭐그 TV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저는 혹시 뭐 인원수 증가를 하면은 예,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국회의원은 원래 없어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국회의원들 지금 국회의원들 있는 사람들을 다 잘라버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국민의원에 뭐, 백수부터 시작해서, 농부, 이렇게 쫙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국회에 모셔다가, 예, 나라 살림을 맡기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예, 지금 국회의원들은, 예, 일도 안 하면서 돈은 따박따박 받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은. 예, 정말 국회의원들은 정말 없애버려야 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회의원들이 저는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 국회의원들이 뭐 예전 지금 뭐 일제 시대는 아니지만 국회 의사당은 저는 조선 총독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친일파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국민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친일파거든요.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민생 법안은 통과는 안 시키면서 자기네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저는 친일파라고 생각합니다. 예, 완전 진짜 쓰레기 중에 쓰레기죠. 어떻게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로가 하는 사람들이 예, 자기네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으니까 저는 정말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은 다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충성!